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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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치기가 나 현금 있어. 이거 돌려준다. 이야. 어디야? 어디 있어? 이야. 야 저 있네 성원. 여기 계시네. 아,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 카메라요. 자, 한 번 더. 좋아요. 자, 하나, 둘. 오. 오, 야, 걷기가 좀 무섭다. 부담스럽다. 그렇지? 들어가 볼래? 무슨 로드를 제가 들어가나? 처녀가 아니라서 저는. 잠시 후 신랑 신사 참석하신 네 분 여러분. 곧 시작하면 빨리 그거 해야겠다. 십자가 뭐? 빨리 더 뵙히고 가야겠다.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와 작가님. 어? CD가 아니었어. 옆에서 연주하고 있어. 신촌도 봤나? 세븐틴의 음악의 신. 심승호 군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제 유튜브 인사로 오늘은 인사해도 될까요? 좋아. 따라해 주시면 돼요. 따라해 주세요. 나중에 네 영상들을 네 자식이 본다는 생각을 해야 돼. 엄마! 나 엄마 따라해 주세요. 막 갑자기 어시발 잠깐만. 깔쌈하게 할게요 그럼. 자, 오늘의 주제는 오랜 인연이었죠. 심승호 씨. 우리에게 운동의 구원투수가 되어주었던 지금의 은별이 든 근육을 만들어준 그 추석 아이는 비응신 같은 게 진짜 그 심승호 씨가 이번에 갑자기 결혼식을 진짜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근데 그게 왜 갑자기인지를 봤더니 한 3일 전에 청첩장을 급하게 만드는 거래. 이번에 청첩장을 받아가지고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이 됐는데 와 거긴 진짜 개도 똑똑해 보여 지나가는. 서울대는 역시 좀 달라요. 왜? 물에 설명표를 붙여놨어요. 어? 개쩔죠. 롬.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여러분, 심승호 씨가 어떤 걸로 유명한 분입니까? 팔씨름 1위 아닙니까? 그쵸. 팔씨름 동호회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정장이 다 터질라 그래. 아니. 승호 씨. 반갑습니다. 승호 씨. 반갑습니다. 승호 씨. 반갑습니다. 아니, 그, 승호 씨가 그 모자란 사람이 아니잖아, 멍청아. 아, 네, MC분도 팔이 범상치가 않아. 하객들이 진짜 다 그냥 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와씨 뭐야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심지어도 거기 제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 지인을 만나는 작가님 그 지인 몸을 뚫어져라 쳐다봤어. 아니 그게 웃긴 게 얘도 정말 싸가지가 없는 애야. 왜냐면은 명함들 그 지갑에 넣어둔 거 있잖아 그걸 팍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그분도 근육질인데 온몸이 근육이라서 또 끼는 옷 입고 근데 소리가 나. 뭐 터지겠어! 아니, 그 사람 심지어 마라톤 뛰고 왔대 오늘! 오늘 마라톤을 뛰고 가로 왔어! 승우님도 그 정장 맞춤 정장 하셨나봐. 근데 터질라 그러더라고. 신부님도 웨딩드레스 뒤로 그 등 근육이. 오! 오늘 그 결혼식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밥. 밥은 둘째 치고 나는 그게 제일 어이없었어.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례 없는 시간을 본인들에 대한 퀴즈를 내는데 승호 씨가 제 신분은 대도 몇 킬로 들게 해요. 맞으라는 거야. 아니 씨발 이걸 어떻게 맞춰. 근데 심지어 씨발 100킬로를 드신대.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심승호 씨가 저의 사랑하는 아내 누구씨 결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아, 그럼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것은? 퀴즈 맞추는 거 영상에 담으려고 그 질문 딱 나오자마자 정답! 정답했어! 신부님! 내가 얘기했지. 근데 아하하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어? 뭐라고? 신부님이 아니라고? 그때 뒤에서 갑자기 딱 하고 뭐라고 했어. 정답! 단백질! 그때 심승호님 결혼 신부님 가장 아끼는 것은? 정답! 신부님 아닐까요? 정답! 신부님! 아 저는 당연히 근데 답이 그게 아니야. 어? 왜... 단백질! 신부보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저기 결혼식장에서 할 말이야? 결혼식장에서 옆에 신부 두고 신부보다 소중한 게 프로틴이라고? 아내분 옆에서 아 나 이거는 이거 하나 보여줄까? 릴스 하나 찍어왔어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놈들이가 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어. 좋아한다. 이것도 있어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결혼식이 적자 보는 거야. 왜요? 다 안 먹는 거 가져온 건데. 야, 서울대 떡이야, 서울대 떡. 떡스러운 양, 가나큰 양. 서울대. 자. 잘하자, 바벨리지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아니, 그거 아니야. 아, 자, 안녕하세요, 성우님. 아, 저희가 이제 영상 외적으로 또 한번 남기는 이유가 그래도 성우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어떤 운동 제자로서 또 너무 지인으로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따로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또 결혼식장에 참여했던 인원으로서. 맞아 맞아. 남았어. 안 불렀다니까? 알았어. 아니, 안 불렀어. 알았어. 아니, 안 불렀는데 어떻게 가? 축하를 안 하겠단 말인 거죠. 우리 싸울 게 아니고 지금 감사 인사를 좀 나누는 자리니까. 네. 언어는 안 감사하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어쨌든 뭐 안 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안 온 것만큼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 어쨌든 우리가 운동을 배운 사람으로서 너도 운동을 배웠으면 성우님한테 뭔가 감사 인사를 한 기운 좀 가지고. 아니 안 배웠다. 안 배웠어. 운동을 안 배운. 성우님한테 운동 안 배워서. 나 옷만 찢어서 아빠가다가 그냥 오고 가다 좀. 너 여기 왜 있어? 아니 우리 집이야. 나 너 배운 줄 알고. 아니. 온 다음에 일단은 찍을 게 있다고. 왜 안 배웠습니까? 아니 그 뭐 감사 인사를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 그래. 아니 싫어 안 감사해? 아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안 감사해? 감사합니다. 안 감사해? 너 존나 못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니? 개새끼네. 아니 아니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 완전 이제 신부님도 너무 이쁘시고 맞아. 성우님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애들을 백을 드신다고. 원우도 못 드는 걸 나도 못 드고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뭐 저희가 제가 뭐 결혼 축하 선물 이럴 건 없지만 그래도 축하 선물 있어요. 언어를 드리겠습니다. 나라. 응? 받쳐. 아니 사진 좀 바라봐 좀 가만 있어봐. 자 내가 제가 이제 이 채널에 성우님이 그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삼성 쪽이 아니고 헬스장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비치. 머슬 비치. 그치. 강동구에 있는 이제 승호님의 머슬 비치. 근육 비치. 그치. 맞지. 그 맞지 뭐. 하여튼 머슬 비치 집에서 승호님께서 저 헬스장 운영하고 계시니까 강동구에 계신 분들하고 검색해가지고 아시면 정말 잘 가르쳐 주시니까 꼭. 언호가 꼭 가서 30회 끊겠대요. 강동을 가본 적이 없는데? 너 안 감사해? 감사합니다. 안 끊을 거야? 끊겠습니다. 끊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결혼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얼만큼 축하? 엄청 많이. 지금 원호는 별로 안 축하. 존나 많이. 아 그러니까. 근데 왜 안 왔어? 그만. 지금 축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 자리에 없는 민수랑 양갱이도 이제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나랑 안 배웠지. 아니 만난 적이 없지. 만난 적. 아 그런가? 양갱이는? 배웠어요. 어 배웠어. 어 근데 양갱이. 양갱이 왜 감사 인사 안 해? 배은망덕한 일이야. 하여튼 양갱이 대신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깜짝 그 축하 영상 게스트가 또 있어요. 우리 콩순이 마로구님의 축하 영상이 지금 시작됩니다. 일단 심승호님의 결혼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제가 아닌 현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멘트를 현석이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승우님 안녕하세요. 네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운동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기회되면 또 봬요. 안녕. 앞날을 향하여 행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